time to 똑같이 곡부시네. 아까 그 소리 아예 녹음 안 된 거야? My 돼지 밥 규나 먹어. 아이 왜 이래. 아. 이렇게 텐션이 낮아요, 둘. 너무 좋은데. 아니, 마지막 캔이니까 슬퍼. 아니, 마지막 캔데. 야, 오늘. 오늘 울면서 방송할 거야. 나 5인 줄 알았네. 아. 어? 청자켓.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잠깐만. 아, 이상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그러니까. 너네 혹시 단톡방 봤니? Time to say goodbye. My 돼지. 야! 아, 오이인 줄 알았네, 오늘. 아, 오이였으면. 오이였어야 되는데, 오이. 어? 우리 오늘. 어? 뭐야, 양쪽. 뭐야, 형은? 뭐. 확실히 튀려고 많이 노력하네. 청자켓 입자고 했는데 왜 형은 그러니까. 안 입는 거야? 언제 청자켓 입지? 우리 단톡방도 봤잖아. 이게 녹음이 잘안돼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눌러놨는데 또 봐. 괜찮아, 뭐. 우리가 다시 입장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다시 입장해야 돼? 야, 씨, 눌러봐.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야, 권총 같은 거 있어, 하나 입어봐. 아니 왜 혼자 또 다른 거 입었어? 왜? 아니 청자켓 입기로 해놓고서 왜 혼자 검색 입은 거야?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아 오늘 하면... 앞머리도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 내리 머리가 없어요. 스튜디오 안에다가 술을 숨겨놨어. 숨겨놨다? 오. 아 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어 우리 저거 드디어 먹나 보네. 이거지 이거. 어떻게 그걸 생각해? 난 바로, 아니, 일단 놔봐. 우리도 봐야지. 아니 넌 볼 필요가 없어. 아니 줘봐 일단. 내가 비교해봐야 돼 색깔을. 아 이거네. 산토리 까꾸빈! 저 여기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산토리 예. 까꾸빈 깎게요. 네. 깍깍 소리. 오. 새 거. 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최종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짠! 마지막 회를 앞서서 우리가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분이 있어요. 스페셜 게스트 소울크라이 홍석훈 씨입니다. 소울크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술 좋아하는 쩐내 나는 쩐내요? 또 라면 우리 라면 사진 좀 얘기해 줘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소소하게 침돌림에서 일본 라면집도 하나 하고 있는 홍석훈이라고 합니다. 석훈이 형이 사실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캐리를 해줄 것을 지금 믿고 있는데 사실 이거 복불복인데 이거 입장을 하면서 원래는 바지를 벗고 입장을 하겠다. 쭉 펴 취중 짠. 원래는 취중 전담 그냥 멤버예요. 근데 형이 라면집 하면서 바빠서 그치. 형이 그냥 계속 나온 거지. 원래 이 형이 여기 있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매회 거의 뭐 뒤풀이를 하잖아. 거기 거의 있었어. 맞아. 너무 라멘집만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 사실 가수야? 사실, 본명은 가수인데. 사실 가수야는 어? 뭐야? 어. 아니, 사실 우리 모두 가수잖아! 그죠? 아니, 네. 또 우리 중에선 또 형이 또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이런 히트곡이 있는. 아, 그치. 싱어게인을 3를 나갔어요. 와. 그쵸. 이거를 불렀는데. 네. 대표곡. 광탈했어요. 대표곡을 부르고 광탈했어요. 네. 그 하늘 담아서 오늘 불러주면 이거 거의 떡상하겠는데? 오늘도 이제 아무도 안 누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몇 분이 안 하면. 끝난 방송들 잘 드신다. 하필이면 또 6명이네. 오늘 6명이면 과연 나올지.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나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 마지막이 병신 같네. 오늘 몇 억개인이지? 자, 누른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1억개인! 홍석훈 씨 1억개로 탈락! 네. 자, 그럼 주제 한번 볼까요? 주제를 한번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 뭐예요? 이별. 아, 이별. 야, 이별이 근데 너무 딥하다. 이게 마지막 회라고 해서 이별이면 아 그거 아니야? 이게 이별이 그 지구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홍석구 씨 1억 예로 탈락! 왜 진철이 형 주인공은 아니야? 이별해본 적이 없어. 아니죠. 아. 아니 그 혼자 사랑하고 혼자 사귀고 혼자 이별하잖아. 아, 저도 이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별을 해봤어요. 나 혼자 사랑하고 난데 쓰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이름을 새드맨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어. 이름 바꾼다고? 뭐라는 거야? 열혈 카지노 하고 별풍선하고 발라드를 내는 거야. 별풍선 그렇게 쐈는데 네가 날 버려. 오, 노래 좋은, 노래 좋은데? 잘하네. 바로 하잖아. 아니 노래가 좋. 별풍선이래. 별풍선. 제가 만든 건데요? 카지노 형을 위해 만든 거야 별풍선. 아, 풍선이 영어로 뭐지? 벌룬. 스타 벌룬. 그러면 스타 벌룬 어때? 오. 괜찮은데? 형 내가 이거 좀 풀로 만들어줄게. 야 괜찮다. 스벌 어때 스벌? 괜찮은데? 맞아. 그러면 그거 줄여서 스벌로만 어때? 마지막 이별이 언제예요?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네. 별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이성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동성과의 이별도 있고. 동성연애예요? 맞다 지금. 마지막 퀸인데 왜 이렇게 어렵니 이거. 최지! 어? 오랜만에 삐진 것 같은데? 아니. 에이 식따로 오랜만에! 전 생각나는 게 지금 떠올랐어요. 그래요. 뭔가요? 진짜 끝까지 싸가지가 없네. 아이 식따로 오랜만에! 루이 킴. 어? 왜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그 이별 노래를 굉장히 야, 좋아하는데 진짜, 이 노래 진짜 슬퍼.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뒤집어도 될 것 같아. 뭘 뒤집어요? 이, 뒤집으니까 이렇게? 아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그 예쁜 눈동자에 내가 이제 없어서 우리 이젠 그만하자 아프지 말라는 말도 잘 자라는 말도 우리 이젠 그만하자 사랑한다는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아 뭔가 숙연해지네요. 어 무겁다 뭔가 어 네, 우리 PQ신 씨의 네. 우리 그만하자 아 수발하네 눈 감고 딱 들으니까 뭔가 네. 아 감정이 확 오네 네. 아. 이게 참 제가 이별했을 때 이 노래 듣고 엄청 많이 울었던 그 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언제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지금? 어? 바로 아, 4년 전에 이별했다는 소리. 바로 그 수사 단계를 뭐 아니 뭐 아니 내가 좋아하는 역캠이랑 이별할 수도 있잖아. 어. 드디어 진실을 말하시는구만. 드디어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네 저는 어떤 노래? 이별하면은 막 슬픈 이별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쿨하게 보내주는 뜨거운 안녕. 소중히 꺼내 살아봐 이제는 안녕. 이제는 안녕. 찬란하게만 자기던 눈동자여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이제 안녕. 다 기다렸다 어두운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안녕. 오.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별 노래인데 조금 상쾌하다. 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이제 발라드로 넘어가서 저의 그 이별 노래 너를 닮은 세상 모든 걸 너에 관한 모든 걸 하나둘씩 지워보지만 풍경처럼 내 곁에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소란스럽게 부는 바람마저도 그대인 것만 같아 나는 아오. 너를 닮은 세상이라는 아, 저 부분이 너무 좋네 뚜라리라라 네. 여기가 너무 좋네 뚜라리라라 합장이라는 노래인데 오. 제가 한번 오, 난 눈 감고 들어야 해보겠습니다 한 잔 먹고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날다시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
답을 할 수 없던 질문들 다음날에 많이 웃겨줘야지 난 그래서 와 너무 겁나 이게 진짜 남 바보 같은 남자들의 심리를 되게 대변하는 노래거든요 이름, 형 이름을 홍석군에서 홍석구람으로 바꿔요 동굴 그냥 동굴처럼 그냥 오늘 좀 시원하게 그러면 저거 뒤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긴 봐야지 오늘의 노래는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음악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걸? 그치 그쵸. 어렸을 때부터 하, 진짜 많이 불렀어요 한 불러봐 형 한번 불러줘 진짜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틀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 우리 마주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가사를 부르면서 네. 아, 이 노래,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자 깔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뿅 딱 우리가 불렀던 파트의 가사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석구람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시죠 네. 이젠 사랑해도 네. 사랑해선 안 되고 저 가사가 비유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들으면은 그대로 슬퍼지는 거 혼자서 소주 마시다 나오면 바로 눈물이 나는 그런 가사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 그러면 새드맨은 네. 이별로 진철 그린 적이 있어요? 진철이 아, 네, 네. 진철이 네, 발음 주의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났을 때 뭐 못했던 것 때문에 헤어짐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여성분은 완전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 후에 내가 이제 너무 좋았던 걸 깨닫고 그때 안 했던 거 행동들을 한 거야 아 이건 이거 더 싫어하기에는 지름길인데 군대에 군대 가기 왔다. 전에 만나서 네. 군대를 간 상태까지 사귄 거야 군대에서 와. 일단 찐득거리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무조건 질적거릴 수밖에 없어 군대에서는 근데 말년휴가 나와서 헤어진 거야 그러면 형 그건 인정이야 그러니까 같은 근데 난 더 억울한 거지 헤어질 거면 아니 뭐 초반이나 중간에 헤어지지 왜 다 기다려놓고 헤어지냐고 근데 알고 보면 같은 과에 복학한 동기랑 사귄 거야 심지어 양주를 이제 먹었네 아는 형이 술 사준다 가지고 먹 한 세 병을 먹고 둘이 내가 필름이 끊긴 거야 그 필름이 끊기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같은 게 눈이 확 뜨는데 딱 떴는데 길바닥에 내가 자고 있는 거야 아 진짜 헤드라이트였던 거야? 진짜로 저 세상에 갔다 온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었어 혹시 누가 누가 부르지 않았어요? 홍석훈 당신은 22세 와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네 집 앞 골목이었고 아~ 그 당시 여자친구 와 거의 늦은 밤 너의 집 골목길 그러네 거의 노을이네 그런데 이게 뭐랄까 근데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나를 이러다가 큰일 나요 하고 마지막 내 핸드폰 통화에서 그 형이랑 통화한 걸 그 형이 차를 가지고 내 앞에 세운 그 헤드라이트를 아 그렇구나 와 그 형 차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뻔했네 큰일 뻔했지 그럼 이제 진짜 그냥 홍석구 이렇게 했을 때 좀 정이 좀 떨어진다 이별을 좀 고민하게 된다 정뚝 떨 사귄 지 하루밖에 안 됐던 애예요 근데 베스킨라빈스에서 같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파인들을 먹고 있는데 한 번 떠먹고 성현한테 뭐 했잖아 딱 말하는데 그럼 입냄새가 확 나는 거야 아, 그치, 그런 거는 사실 근데 그 내새가 이빨만 닦아서 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속에서부터 나는 그게 딱 나는 거야 근데 하필 또 베스킨라빈스 같이 같은 숟가락을 퍼먹고 있네 집에 가서 바로 그 카톡도 없을 때지 그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어렸을 때는 뭔가 그런 1차원적인 것처럼 뭐 눈곱 낀 거 막 입냄새 이런 게 1차원적으로 뭔가 되게 싫으면 정죽더리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건 이제 아무렇지 않잖아요 사실 입냄새 나면 이빨 좀 닦아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야, 그거는 그거 반대로 이별 당하는 거 아니야? 어른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행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나 맞아 이런 매너, 애티튜드 이런 거를 보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른신이 지나가면 되게 싸가지 없게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정이 그럼 우리가 다 이별을 겪어봤잖아 자기만의 좀 이별을 극복하는 노하우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솔직히 되게 나쁘다고 생각한 게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이별하고 슬펐던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정리가 싹 돼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너무 막 이겨내려고 안 하고 그냥 좀 즐겨
와 진짜 슬프네 이러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이게 이거 슬프다 뭐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 그러면서 계속 아 진짜 슬프네 아이씨 존나 존나 열받네 갑자기 아 슬프다 결론적으로는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엄마를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거는 차를 10년 동안 넘게 타던 트럭을 중고차로 팔게 됐어 근데 그 트럭을 그 업자가 몰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 우는 거야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한 거야 내 삶이랑 왜, 함께 했던 거잖아 그 트럭이 왜 차를 파는데 왜 눈물을 흘리지? 그때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맨날 쟤랑 같이 있었는데 그치. 쟤를 보내니까 키웠던 것 같고 나를 키워줬던 것 같아서 슬프다 이러는 거야 트럭과의 추억을 보낸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 고등학교 정도 돼서 생각해보니까 아 물건과의 이별도 그렇게 뭔가 슬퍼지게 되는 때가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다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 아무튼 오늘 같은 시간에 오늘의 우리와 이별했네요 오늘 그렇지 다들 소감이 어땠는지 마지막 회 소감 일단 게스트 마지막 회. 일단 게스트 아 너무 고맙고 네.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막 보여주려고 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안의 것들을 조금 쏟아내고 털어내는 방송인 것 같아 즉석으로 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저희가 추후에 공개 방송을 하면은 나와주실 수 가야죠 진짜요? 무조건 언제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할게요 네. 무조건? 무조건 나갈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약속 난 그런 거 없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 이거 보시고 신도림에 저희 그 교대체라면이라고 있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댓글 다시고 오셔서 취중짠단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사이드 하나씩 드릴게요 가라아게나 교자 하나씩 드릴게요 사이드는 거의 4,000원 정도로 우리 오늘은 넷이 이렇게 짠하지 말고 카메라 보면서 앞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이 짠하고 끝냅시다 좋아요 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공연장에서 만나요 그러면 다같이 마무리 취중 짠! 아우 잘한 거냐? 재밌었어요 그랬어?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아쉽네 그러니까 저 이거 남은 거 챙겨가도 되는 거죠? 옛날에 말 진짜 못했는데 말 진짜 잘했었다